네, 지금부터 선진 변호사협회 부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사회를 보게 된 선진 변협의 김광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전쟁이 일어난 것만큼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기뻐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야 영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웅과 함께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무음 또는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행사일수록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산의 멋진 선배님들이 벨소리를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기 이래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후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한 400석 정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가득 메워주셔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언제나 되게 안심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을 지켰던 부산이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한민국의 희망인 선진변호사협회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분 가운데에 고성국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진짜 오고 싶어 하셨는데 방송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변호사협회의 부산 강연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고성국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투사 도태우 변호사가 다시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변호사와 시민 모임 선진변협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좌파 세력은 민변과 참여연대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자본과 조직력과 동원력을 갖고 활동해 온 지 오래입니다. 반면 자유우파 세력은 그에 필적한 강력한 조직을 갖지 못했습니다. 탄핵 이래로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싸워온 도태우 변호사가 반드시 선진 변협을 잘 키워서 우리도 든든한 진지를 구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 변협의 첫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산의 자유민주주의 연합과 여러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와 아미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이 새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부산에서 지속적인 그 우파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박한나 선생님이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 대표이신 박한나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유민주주의 연합 대표 박윤옥입니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본명은 박윤옥이고요. 박한나로 애국 활동하는 데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자리는 원래 저 자리거든요. 제가 원래 사회를 하니까. 근데 여기 처음 올라왔는데 되게 좀 어색합니다. 조금 두렵고 좀 떨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 꼭 서라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오늘 제가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이 선진변협의 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선진변협에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혹시 오늘 좀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도태우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왔거든요. 우리가 도태우 하면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도태우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2016년도에 탄핵이 일어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이 전국에 몰아칠 때 샛별처럼 나타난 젊은이입니다. 광화문에 나타난 작고 젊은 도태우 변호사의 그 구국의 표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몹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여 대구 수석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대 공대, 인문대, 사회대에서 두루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작가 이문열 선생님 아시죠? 이문열 작가님의 수제자이고 또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뒤늦게 사법시험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죠. 이런 과정 중에 도태우 변호사는 소년가장으로 두 동생과 병석에 누우신 어머니를 돌보았고 네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많은 시련으로 단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련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도태우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난 9년간 끊임없이 대단한 애국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애국활동의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민사 변호인, 형사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과 만났을 때, 지금은 폐지되었지만은 망국적 군사 합의를 하고 왔을 때 문재인 정권 서서히 벌었던 그 현직 대통령을 이적죄로 제일 먼저 고발했습니다. 여적죄는 어떻지요? 적과 내통한 죄로 사형으로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처럼 읽게 하는 김일성 회고록을 판매한다고 난리가 났었지요. 근데 그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를 막은 사람도 역시 도태우입니다. 문재인이 언론 장악을 위해서 KBS 강규형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도태우 변호사는 5년 동안 강규형 이사와 함께 싸워서 결국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지요. 그때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하여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쏟은 노력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백신 패스로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요. 그 백신 패스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을 때 백신 패스 해지 가처분을 맡아서 백신 패스를 없애는 일에도 도태우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나라 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도태우 변호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거의 고향인 대구, 중구, 남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요. 두 차례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 그가 대구에서 경선에 당선되면은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지요. 당선의 버금가는 대구 공천을 받았을 때 온 나라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공천을 누가요? 국민의힘 비대위와 공관위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취소해버렸지요. 그때의 우리 국민들의 경악과 낙담과 분노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참히 엎질러진 우리의 희망, 우리 애국 국민들은 망년자실한 절망 속에서 포기와 체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태우 변호사 본인과 그의 가족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선거 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5월 말경 도태우 변호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진변협, 선진변호사협회라는 이름의 강력한 우파 진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에 내려와서 저와 우리 자민연 이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이 선진변협의 계획을 말하는 도태우 변호사를 보면서 저희들은 야, 이제야말로 우리 우파도 진짜 제대로 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겪은 말로 다 못할 시련을 통해서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담아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직을 만드는 데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파 세력의 전국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단체를 이루어서 싸워왔지만 우리 우파 운동 세력의 상징인 도태우 변호사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얻은 공천을 빼앗기는 동안에 그 우파 여러 단체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현상들을 보니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제도권 세력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보다도 더 나쁜, 더 악랄한 나쁜 일을 저지른다 해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세력은 민병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막강한 조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뭉쳐서 힘을 모아서 강한 진지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이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통 우파의 아들 도태우를 세웁시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부산이 앞장서서 먼저 시작한다면 대구, 대전, 경기, 충청, 서울 등 전국의 우파 세력이 이제 각자의 활동은 활동대로 하되 우파 중심단체로 선진 변협을 키우는 데 힘을 모읍시다. 자, 그렇다면은 선진 변협에 바랍니다. 선진 변협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변호사와 시민의 모임입니다. 젊고 애국심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선진 변협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진짜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법을 몰라서 고초를 겪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든든하지 어디 있습니까? 선진변협이 우리를 적극 도와줄 겁니다. 네. 그 한 예로 근래에 최근에 우리 양산에 있는 양재학 김금선 동지가 억울하게 구속을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선진변협이 자리를 잡고 나면 우리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이 양재학 김금선 동지가 어떤 일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변협에. 그렇죠?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좌파의 민병과 참여연대가 있다면 우리 우파에는 그를 능가하는 선진 변협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 선진 변협이 출범하자마자 벌써 사건 1호가 생겼습니다. 뭔가 혹시 아시는 분요? 네, 맞습니다.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한 누구? 이성윤 의원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 중인 사건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요. 잠자코 있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나서서 고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선진변협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큰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혼란이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켜나가십시다.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선진변협의 첫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주최단체장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애국 동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든든한 존재였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대표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도태우 대표는 우파의 지도자를 지켰고 좌파의 나쁜 지도자를 고발했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백신 패스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10명도 하지 못했던 일 맞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우리 도태우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모였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을 만들고 팀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선진 변호사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시작을 부산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우리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선진 변협이 도대체 더 자세히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앞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영상을 틀어 주세요. 은혜를 파면한다.
선진 변호사 협회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인 전문회원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분야의 특수부대입니다. 법치혼리, 공익고발, 공익소송 등 법치수호 활동부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에도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회원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 힘은 바로 선진변협의 두 번째 축인 정회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진변협을 지지 또는 후원하는 시민그룹인 정회원은 폐빈 앞후 직능별 소모임, 세미나 참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선진변협이 전국적 진지를 구축하는 데 큰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응원 방식인 선진변협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선진변협 플랫폼은 공익활동을 하는 전문회원들이 자신의 사건과 활동을 공유하고 정회원이 사건별로 참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함을 통해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응원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맞춤화된 후원과 소통을 통해 선진변협은 전문회원과 정회원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 수호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선진변협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진변협의 대표 누구죠? 도태우! 누구라고요? 도태우! 네, 그러면 도태우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극동의 오지라고 불렸던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6위의 경제국가, 미국의 글로벌 중추 동맹국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곳 위대한 항구도시 부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뿌듯하시죠? 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유일의 정말 많은 숫자의 전사자 유엔군 묘지를 가진 거의 유일한 도시 또한 이 부산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징이 바로 또 부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위대한 도시 부산에서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위대한 정신의 역사를 써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진변협의 첫 번째 우리 공개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겠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부산 애국시민들, 자유시민분들과 함께 이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런데 알고 보고 따지고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 부족함 많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해 주신 많은 동역자, 우리 동료들과 또 함께 지원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이 있었기에 하나씩 하나씩 작게나마 우리 이루어 올 수 있는 것이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겹게 그 작은 계단들을 올라왔지만 아직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제일 뒷 강연에서 한번 소개드리기로 하고, 앞서 그 영상에서도 좀 보셨지만 우리 PPT를 다시 한번 그 보면서 우리 선진 변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라는 강력한 수십 년 된 두 개의 진지가 있습니다. 민변은 변호사 회원 10만 원 이상씩 내는 사람이 1200명 독립적으로 굴러가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까지 나왔죠. 자, 참여연대는 일반 회원 2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16,000명. 그래서 월 수입이 2억을 넘어서 역시 자립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진영의 강력한 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변과 참여연대만 보더라도 이렇게 큽니다. 자,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의 진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러한 강력한 진지를 폭넓은 전선을 통해서 구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가보면요, 이 전문회원이라는 변호사 또 뒤에 회계사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이분들은 선봉대가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 정회원이 강력하게 울타리를 구축해서 합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저들이 수십 년 걸쳐서 확립한 민변 참여연대를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나라는 너무 큰 위기에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따라잡고 압축 성장을,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한 것처럼 할 수 있겠냐? 거기서 이 부분에 특공 부대와 같은 전문 회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일반 회원, 정회원, 일반 시민분들이 강력하게 울타리로 구축해 준다면은 우리가 압축 성장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문 활동, 전문 회원의 활동 예시는 지금 예를 들어 그 우리 탈원전 부분도 사실 그 우리 윤 정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 저질러졌던 일들이 그 일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황재훈 변호사님이 선진 변협에 함께하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 황재훈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그 탈원전에 관계된 그 부분에서 친원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프랑스에서 민법 박사까지 하신 아주 유능한 젊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그 황 변호사님에 따르면은 저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킨 다음에 중수라고 아주 전략 무기, 나중에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물질을 이 지금 중국에다가 막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그건 수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게 북한으로 막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문제 제기하고 계시지만 일반 언론이나 이렇게 잘 알려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진 변협 플랫폼이 구축되고 항시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하면 또박또박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황 변호사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현 변호사님 함께 계신데 한번 나와보시죠. 우리, 예. 우리 선진 변협의 우리 부산 지역에서 이번에 양재학 대표님 우리 보석으로 석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신 현성삼 변호사. 예, 그 우리 존경하는 도태우 변호사님과 함께
그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양재학 씨 변호인으로 좀 보석으로 이렇게 나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무죄 선고 받을 때까지 계속 그 변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현성산 변호사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마찬가지로 서울법대 나오신 아주 엘리트 변호사님이시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더욱 많은 인재분들이 함께 선진 변협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회원들도 건국전쟁 관람을 같이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행사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그냥 후원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그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건 한 건 종류의 그러한 공익활동들이 그냥 싸잡아서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개별개별로 딱 분리되어서 응원되고 그 활동들이 잘 보고되고 추적될 수 있도록, 응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1년 동안 우리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대담하다고 하는데 꿈이 작다고 하시던데, 자,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7월부터 내년 6월 말에 되었을 때 정회원 우리 시민분들 만 원 이상 내시는 시민분들이 4,900명, 그리고 전문회원 변호사가 100명, 이렇게 5,000명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키는 수호부대로 등장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제가 지금 1부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지금 400분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했을 때 모으고자 하는 목표가 이 4,900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4,900개의 빚, 5,000개의 빚 중에 얼마나 많이 채워질지가 너무나 큰 관심사고 저희 활동의 큰 시작할 때 있어서의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들을 지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다들 핸드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저렇게 선진변호사협회라고 치시면요, 아직이요? 네, 선진변호사협회라고 검색란에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로고가 보이는 걸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구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갈 겁니다. 그리고 옆에 분이 못하시고 계시면 도와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손 하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더 좀 기다릴게요. 자, 우리 단숨에 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400분이 계시기 때문에 400이 늘어나야 되는데 1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까요? 네, 400명 돌파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못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단계, 사실 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 선진변호사협회 QR코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이 사진, 이 QR을 찍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후원 사이트가 뜹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 그 페이지가 뜰 겁니다. 저거를 그 저 국장님 그 네, 저거를 찍는 게 아니라 대고 있으면요 그 링크가 뜰 겁니다. 저 밖에 청년 스태프분들 좀 들어와 주시겠어요? 되시나요? 되나요? 안 돼요? 저걸 더 확대해 보실래요? 저 종이를 가지고 들어와 주시고요. 종이를 들고 다니시면서 저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주소 저거를 대고 있으면 주소창이 뜨고요. 그 주소창을 클릭하면 됩니다. 청년분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최국장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트가 들어가지냐면요. 이렇게 뜨시면 잘 맞게 들어온 겁니다. 다시 QR코드 해주세요. 이거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희 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또 나가시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이쯤 다 못 찍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따가 한 시간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사이트 들어가 주세요. 자,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화면이 뜨면 회원명,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걸 다 기입하시고 우리 선진변협의 회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스태프들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도와주시고요. 잠시만 다시 저를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오늘 1부가 마치고요. 이제 2부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데 1부에서는 우리 선진변협 좀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잠시만 핸드폰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 회원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따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내빈과 강연자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할 때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나서 우리 청중들을 향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신 장혁표 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파크골프 총재이신 조나영 총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양회의 배인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가장 열심히 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 이해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새시대 새물결 국민운동의 중앙의장 김대영 의장님 모셨습니다. 발전협의회 회장 정정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분의 지역입니다. 우리 KBS에서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던 국민 기자 이영훈 기자님 박수로 자 우리 국민 기자의 친구이자 이 아스팔트를 대표하는 아 이름 제가 아는데요 그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착하신 분이고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반짝거리시는 우리 우상종 단장님 이 많은 그 도태우의 친구들, 또 이혁궁의 친구들, 오상종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는데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사실은 우리 앞에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과 열심히 싸운 친구들을 서로가 지켜주고 아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오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 동맹들을 만들고 든든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2부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기자 이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이 오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이 오셨네요. 아, 이분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낯이 익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고향에 아주 선배님도 계시고 또 동료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 또 제 모교인 부산대학교의 장혁표 총장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총장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시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KTX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오는데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어떻게 탄핵이 되느냐? 가짜뉴스로 시작합니다. 맞죠? 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산 밑에 가서 구대했습니까? 서울의 소공동에 특급호텔 가서 모시하고 밀회를 7시간 즐겼더라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특별검사가 100일 동안 조사를 하면서 뭐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언론 보도. 확인도 안 되는 언론 보도. 그거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을 날렸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부산말로 그냥 막 때리시기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어느 정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가 있느냐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 오셔서 뭐 가입도 하시고 또 앞으로 같이 싸우실 텐데
싸우려면은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 콘텐츠가 없으면은 상대 진영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이 안 돼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상대 진영, 제가 굳이 뭐 좌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대 진영 사람이 헛소리를 하거들랑 너 아주 무식하네. 공부 좀 해라. 내 이영풍 기자한테 들었는데 너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이름 넘기는 거죠? 네, 다음 넘겨보세요. 자, 얼마 전에 이 국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기절 초풍할 만한 많은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있잖아요. 야 7당 다 합치면 192명입니다. 8명만 더 들어오면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험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네? 네. 저 진정하십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민주당이 방송 3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방송 3법은 KBS, MBC, EBS 이사와 사장을 뽑는 법을 바꾸려고 해요. 이 왜 바꾸려고 하죠? 왜 바꾸려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MBC가 여러분 MBC 방송 보십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아이고 구역질 나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구역질 나는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MBC가 왜 그러냐? 특정 정치 세력에 포섭이 되어서 특정 편향적인 방송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MBC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방송이 제대로 안 되면 경영진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영진도 똑같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친민노총 세력. 친민노총 세력 이거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저기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에서도 친민노총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 3법 반대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자 다음으로 넘겨가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부산일보도 여기에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기자, PD, 아나운서, 출판, 인쇄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합시다. 14,000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됐습니다. 민노총은요 한국노총하고 다른 겁니다. 아시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민노총이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 민노총이란 말을 잘 뺍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론노조거든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공상이 좀 쩔어 있어요. 펜대 들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그래서 언론입니다 이러면 일단 존중을 많이 해준다고. 맞죠? 그렇죠? 언론노조라고 한다고. 사실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산별노조가 있는데 민노총의 양대 산맥이 금속노조하고 언론노조입니다. 금속노조는 아시죠? 금속노조? 언론노조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배하는 성향이 강하죠. 왜? 똑똑하거든요. 기자시험 칠라 하면, PD시험 칠라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방송사나 신문사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최대 메이저 주주가 어디냐면 KBS, MBC입니다. KBS에 한 2,500명, MBC에 1,500명, 4,000명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제일 메이저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조직 강령 4번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광화문이나 뭐 부산역 앞에서 집회하면 보도가 잘 안 되죠? 보도 됩니까?
보도 잘 안 되죠? 네. 민노총이 강화문 앞에서 집회하면 보도 잘 해줍니다. 네. 네? 몇 명 왔는지, 뭐 때문에 집회를 하는지, 때로는 딱 보니 100만이네? 어? MBC 박성재 딱 보니 100만이네? 어디다가 구라치고 있어 지금? 100만이 다 모이면 그냥 지하철 내려앉아요 잡으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 보편적인 정보 전달이나 뉴스 가공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자들은. 근데 이자들에게 우리가 뭘 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KBS 수신료를 내고 MBC는 방문진이나 정수장학재단의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 이거 웃기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호주머니 들여서 월급 받는데 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불쾌해. 만나면 맘만 떨어져.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영 언론의 실태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KBS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KBS의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 사장 잘 뽑아야 되죠.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시급했지요. 그냥 한 대만 꿀만 때리고 싶죠. 응? 하지만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나름 품격이 있기 때문에 참고 참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 쫓아내려죠. 네. 이자들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KBS 사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뽑느냐? 이사가 11명입니다. 7명을 여권에서 추천을 하고 4명을 야권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은 국회. 그럼 국회에서 왜 하느냐?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표성이 제일 강한 집단이 국회의원들이죠. 그 다음에 광역, 뭐 예를 들면 시장, 시의회 의장, 구의회, 군의회 이런 거죠. 도의회, 그죠? 이 국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적 재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수신료 내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7대 4로 추천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의 말을 내가 전해드리겠지만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힘이 약한 야당이었을 때는 7대 4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니까 입 싹 닦아버리고 현행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자들이. 특히 문재인이.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은데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 죽겠는 거지. 그래서 방송 3법이라는 걸 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KBS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합하면 21명 맞습니까? 예, 맞죠? 여기 정당의 의석수들을 배분을 하면은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합니다.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그러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되겠죠. 자, 그럼 국민의힘 2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가볼게요. 4명이죠, 4명. 카드를 4개 추천할 수 있는데 시청자위원회가 어떤 지금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KBS, MBC 똑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시청자위원회를 선정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좌파단체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막 한심해요. 지난번 KBS 시청자위원회를 뽑을 때 우파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한 명도 안 됐습니다. 한 명도. 왜? 작년에 제가 1인 농성 시위 해가지고 쫓겨난 그 사장체제에서, 민노총 출신 사장체제에서 시청자위원 거의 좌파 일색으로 다 됐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이사를 추천하면 어떤 사람 추천하겠습니까? 좌파, 민노총. 자, 그 다음 직능단체 6명. 직능단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정치권에 너무 바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직능단체가 뭐냐? 한국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 요 세 단체가 카드 두 개씩, 6장.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추천하겠습니까? 예. 예? 좌파. 발음을 잘해주세요. 이 경상도 분들은 좌파 이라는데 좌파입니다. 좌파. 예? 민노총 좌파. 자, 그 다음 방송미디어학회.
우리 사실 교수님들이 100%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저 대학에서 미디어를 가르치는 상당수도 교수님들이 어디라고요? 좌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1명에 3분의 2를 하면 몇 명 나옵니까? 응? 3분의 2. 네? 14명이죠. 그러면 15명만 확보를 하면은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볼게요. 아까 정당의 국민의힘이 몇 명요? 2명. 민주당 3명. 자, 그럼 국민의힘 기준으로 봅시다. 이 2명. 방송 미디어 학회 뭐 1명 칩시다. 대충. 그럼 1명. 그럼 3명이죠. 저 6명, 4명은 지금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좌파 말고 우파가 몇 명 추천할 수 있어요? 3명. 21명 중에 3명. 그러면 사장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좌파. 이건 하나만 한 소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여러분, 촛불이 힘이 센 것 같았죠? 촛불보다 더 힘이 센 게 횃불입니다. 횃불보다 더 힘이 센 게 뭔지 아세요? 투표입니다, 투표. 투표보다 더 힘이 센 게 뭔지 아세요? 제도예요, 제도.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 우리가 합의한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장 홍길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자, 이 왜 편파적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보십시오. 위에 아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민노총 언론노조 연대조직, 민노총 사실상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일체. 문재인이 2017년 2017년 5월 집권했는데요. 2017년 8월에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뿌립니다. 이 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 그냥 꿀밤을. 네? 그래 놔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윤석열 정권이 언론 탄압한다.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미디어 관련 학계가 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별로 한 바가 없어요. 그때는 조용히 입 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유리해지면 권력을 마구 휘두르죠. 적폐청산한다 해가지고 사람들 해고시키고 쫓아내고 KBS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신병원 가지고 진단도 뛴 사람도 있어요. 그 시청자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 성향일세. 자, 다음.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려합니다. KBS 사장은요, 아까 KBS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MBC 사장은 박문진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거 이사회의 대표성 확보 곤란해요. 공공성 침해 있어요. 비효율성 높아져요. 뭐 국민 대표성 없어요. 힘들다고 말한다고요. 자, 다음.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도대호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민언연. 민주자유 언론 뭐 시민 뭐 연합인가 그 민언연이라고 있습니다. 민언연. 이 민언연이 미디어 분야에 참여 연대 같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느냐?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어떻게 선출해야 됩니까? 이래놓고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술친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술친구를 뽑으면 안 되고 요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요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수를 어떻게 배분해요? 정치적 후견주의 하지 말고 요렇게 21명을 뽑아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사탕발림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후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횡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넘어갑시다. 네, 뭐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또. 자, 그러면 이렇게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럼 쥐들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누구시죠, 이분? 예? 이분?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 다녔지만요. 제가 참 이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2017년 8월 24일 TV조선 보도인데요.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방송 장악문건이 나왔다고 했죠. 그때 공영방송 장악문건이 나오고 KBS, MBC, EBS, 연합뉴스, YTN 뭐 대한민국의 민노총자 다 붙은 언론노조 세력이 준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2017년 8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짝 하니까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총파업, 불법 총파업.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사들 몰아내고 KBS 강규영 이사 그 이사회에 출석하는데 오늘처럼 엘베 타고 올라오는데 한 사람은 벨 누르고 있으니까 엘베가 안 올라가요. 한 사람은 피켓 들고 침을 막 튀기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고 또 와 가서 완전 중국 홍위병 전이가 납니다. 제가 KBS는 있었지만요. 정규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맛이 가버립니다. 완전히 광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강규영 쫓아내고 그 다음 고대영 쫓아내고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김장겸 몰아내고 했던 게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어떤 신호를 주느냐. 문재인. KBS MBC 사장을 기계적 중립인사 의미가 있나? 자 다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때 KBS, MBC, EBS 이사들 다 몰아내야 된다는 그 공영방송 장악문건이 릴리즈된 이후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건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또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자 다음 넘어가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자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3분의 2 찬성하면은 소신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새로 사장 만들어 줄 테니까 소신 있게 박근혜 정부에 협조했던 자들 우파로 보이는 자들 다 쓸어버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당 찬성하세요? 동의하세요? 소신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존에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방식으로 사장하고 이사 몰아내고 그렇게 또 뽑아요. 그래서 민노총 출신들이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이거 완전히 뭐 민노총 동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KBS, MBC 뉴스 보시면 기분이 좋았습니까? 짜증났습니까? 그냥 막 아, 안 보셨구나. 아예 안 보셨구나.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야구방망이로 텔레비 수상에 그냥 부숴버리고 싶다 이러던데 예, 안 보셨네요. 아, 네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합니다. 기계적 중립인사를 고수하면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키지 못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들 지지하는 절반만 잘 챙겨주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신경도 안 쓴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깜빡 집어넣어버리고 검찰 수사 탈탈 털어가지고 도저히 못 찾아주고 그 기무사령관 한 분은 자살했잖아요.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잡자마자 거의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주요 언론사 사장들 싹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해가지고 주요 언론사 사장 바뀐 데 몇 군데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문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계 한 10등 국가쯤 되는데 국방력은 6등입니다. 6등. 우리가 저 원자폭탄만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 지도를 그냥 똑 떠가지고 유럽의 저 폴란드나 독일 사이에 집어넣으면요. 우리나라 거의 국방력 1등입니다. 사실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많은 분야가 대기업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거의 초인류로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3류도 안 되는 분야가 정치하고 언론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상대 진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이 인구가 1억 3,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딱 한 군데 뿐입니다. 영국이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거든요. 공영방송 딱 한 군데 뿐입니다. BBC. 프랑스 한 7,50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넓죠. 공영방송 딱 하나뿐입니다. 호주 ABC 우리나라 땅보다 거의 뭐 수십 배 크죠. 딱 한 군데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김어주이까지 들어서 가지고 TBS 공영방송 한다고 무슨 재단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곧 7월 20일 날 폐업합니다. 지금 너도나도 공영, 너도나도 공영방송, 뭐 어디 공영방송 꿀바나 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영방송, 공영언론사를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딱 살모사처럼 또아리를 틀어지고 저거 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언론은 방송사 하나, 대한민국 이제 하나밖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1억 3,500만 명인데 NHK 하나 있습니다. 자, NHK가 뭐 어떻게 이사 사장을 뽑느냐. 오늘 여기 서울 지방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몇 명이냐면요, 12명 있죠. 12명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4명은 도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서울 사는 사람들. 여기 3명은 오사카 사는 사람입니다. 일본말로 요거는 간토, 관동 지방. 요 간사이 딱 나눠져 있죠. 요 나고야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 도시들은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왜? 일본 방송법 31조에 NHK 이사는 지역 대표성을 구현해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뭐하냐고 이런 법 안 만들고. 응? 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방송법에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는 지역 대표성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거 한 줄 넣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서울만 가면 관심이 없어. 전부 중앙 집권주의자들이 돼.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주소지가 이동돼서 합니다. 이 사람은 홋카이도, 얘는 오사카, 후쿠오카, 여기는 나고야, 도쿄, 이런 식으로 현 주소지가 그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KBS 이사 11명 중에 부산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MBC 이사 중에 부산 사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의 수신료가 재정예산이 한 5천억 된다고 보면 부산방송총국에서 쓰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한 300억도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수신료 얼마나 내는데 엄청내죠?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만나면, 여러분이 사시는 국회의원을 만나면 이 법안 좀 발의해라. 그런데 지금 이거 과방위에서 해야 되는데 부산 출신 과방위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다음 넘어갑시다.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역 대표 이사가 14명 중에 28%의 4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은요, 우리나라요 지금 지도로 지금 경상도 지역이 잉글랜드입니다. 제일 크죠. 인구도 많고. 전라도 지역이 웨일스. 그 다음에 약간 북한 지역이 스코틀랜드. 저 북아일랜드 옆에는 섬, 다른 섬입니다. 그렇게 네 개가 있어요. 큰 주가. 그 주별로 지역 대표가 한 사람씩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여기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해서 심사해서 통과합니다. KBS를 일본의 NHK하고 영국의 BBC하고 비교하면 이 BBC나 NHK가 지금 저 민노총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때 활개칠 때 그 편파 방송 한 걸 아마 이 사람들이 봤으면은 아 저거는 공영 방송이 아니고 아 민노총 노조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봐. 대안. 지금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나 싸움이 붙을 때는 저도 여러분도 솔루션을 들고 있어야 돼요. 대안. 누가 짜장면이라면 나는 짬뽕, 탕수육이라면 나는 잡채밥.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KBS 이사 11명 중에 수도권 4명, 그러면 4명. 영남에 뭐 3명, 호남에 3명, 강원 충청에 2명, 뭐 제주에 1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KBS 이사로, MBC 이사로, EBS 이사로 위촉해서 그걸 모셔놓으면은 KBS, MBC, EBS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사들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부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공영방송이 다루지 않느냐.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민노총이 잡아서 흔들면 그 방송은 민노총 방송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무너지고 있는 좌파 문화전쟁의 가장 강력한 진지가 MBC입니다. 상암동 MBC. 저걸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KBS는 그나마 저희들이, 저도 했지만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민노총 사장 빨리 몰아내야 된다고 해서 그 민노총 사장은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 있어요. 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민주당 이게 이제 방송 3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당 때는 뭐 하다가 문재인 여당 때는 뭐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웬 방송 장악법이냐. 이래서 국회 앞에서 계속 뜻 있는 분들이 모이고 또 뜻 있는 단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피켓팅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애국 시민 여러분, 집에서요 이불 안에서 만세 부르면은 세상 절대 안 변합니다. 나오셔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샤우팅 하시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피켓 드세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부를 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선진변협 플랫폼이 오늘 최초 공개가 됐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능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몰빵! 올인하셔야 됩니다. 해서 세상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한민국 이래 가면 안 된다. 망한다! 나라 망하면 웃자노!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서서 막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 같이 시원하게 지금 요즘 속에 좀 천불 나시죠? 네. 확 그냥 가서 불밤 때리고 싶죠? 네. 여기서 우리 고함함 칩시다. 제가 방송산법, 제가 방송산법 반대한다로 하면 여러분 반대한다 세 번만 외쳐주십시오. 자,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국민들은 반대한다! 선진변협이여 영원하라! 선진변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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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영품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예, 진짜 부산 사람 이영품 기자님 정말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이영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품 기자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영역에 가장 투철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걸 바탕으로 민주당의 저 악법과 싸우고 있고요. 근데 더 전문적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이 동구서구가 지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스팔트를 지키는 사나이 중에 가장 센 사람 우상종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팔트의 시다발이 자유대한호흡단 오상종입니다.
지금 여기 빈자리가 있을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셨던 박윤옥 대표님이셨는데 오늘 지금 저 밖에서도 지금 서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과는 2016년, 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사법 쿠데타 때 함께 하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5.18 각 집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남다릅니다.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그 서러웠던 그 시절을 함께 보내신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집회 장소에 또는 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셨던 그냥 개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동지 같아서 제 마음 한켠에는 아련함이 좀 묻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 우파 시민단체, 우파 진영이 많이 발전한 것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2016년, 17년 때 만약 지금 여기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현성선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시민단체가 만약 2016년도 그 거짓된 광풍의 그 현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죠. 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저같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곱게 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지금 기독교 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 소속도 있고 또 교육 이런 아스팔트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변호사분들이 100여 분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2016년, 17년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현장에 나라도 나가서 머릿수로 채워줘야지 라고 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유 이 늙은이가 난 됐어 그냥 머릿수는 하고 당신들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자리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태우 혼자서 여기서 뭐 할 건데? 이원포 혼자서 여기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또 이따가 제가 한 10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손자, 손녀 또는 내 아들, 딸과 함께 오신 분, 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2017년 제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유서를 써놓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굴 죽이고 나 죽을 거야 이 말씀 유서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분은 계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헌 메아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를 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각 개개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희가 막고 싶었고 근데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쓰레기가 다 치우가면 대한민국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렇지 않았죠. 지금 그건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내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되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있죠. 뭐 저 푸틴하고 우크라이나도 화해시키고 싶고 저 전 세계 딥스 애들도 우리가 막 야 니네들 그러지 마 이러고 싶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뭐에 대한지,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경찰서에서 아 호국단이 왜 그런 것도 고발해 라고 얘기를 해요. 민노총 지휘법도 고발합니다. 뭐 이상한 것도 다 고발해요. 저는 위법하면 왜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대한민국을 뭘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냐고. 조금만 부지런 떨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과 또 혹 여러분들 중에서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간다면 그런 게 누적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익힌다고 그러면 오 요거 할만한데 다음에는 저 정치인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까 이렇게 될 겁니다.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들은 아직 공격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장형과 같은 애들을 고발하다 보면 얘네들은 4대 보험을 받아요. 활동가들이 4대 보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이거 좀 해줘. 그러다가 안 해주면 서운해요. 그게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선제적으로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법에 온갖 라인에 다 돼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네들 삶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만들어왔던 종교조, 민노총, 참여연 같은 눈높이는 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리더, 뭐 예를 들어서 도태호 변호사한테 통제를 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우리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네팔 흔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도태호한테 통제를 당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도태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들면 5.18이든 부정선거든 거기에 나가는 사람과 방향이 맞다면 그 사람 말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우리가 통제,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여서라도 따라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연습이 아직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익고발을 많이 해요. 공익고발을 하는데 제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격의 한 방법이에요. 고발을 당한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경찰서에 가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재판에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어떤 위법한 한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박원순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돼서 4년 동안 제가 이승윤이 구속하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선진변호사협회가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상근직 등 해서 우리가 조직력을 가지고 선제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규탄한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벌어준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성장했으므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된다면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도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보면 이게 안 보이시죠? 저희 호국단이 하고 있는 여러 줄거리들인데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봐주세요. 그래서 정교조망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런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 아스팔트 현장에서 욕만 한다고 해서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백모 박승현 주필한테 제가 이거는 우리가 용어를 통일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통일. 즉, 우리가 단일 대우를 갖추는 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백모나 박성현 주필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담론을 만들어줘라. 저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만들어온 담론을 가지고 나는 가서 욕을 하겠다. 물론 욕만 하는 건 아니죠. 투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좌빨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 어땠어요? 지금 이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 대한민국을 혼외했던 이 역사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발 물러나 계시냐는 거죠. 당신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소 400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갓집도 있을 것이고 시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곱하기 몇 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태우 변호사나 이영풍 기자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제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이 정도예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방향성 제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가는 동지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태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연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인이 돼야 되고 언론 매체가 돼서 나는 한 다섯 명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나는 인맥이 좋으니까 내가 한 20명은 내가 이 우익 진영에 끌어들이겠어. 이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굴 지지하냐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동훈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깐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 5.18 가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 여기 있던 분들 중에 저와 함께 2018년, 19년 전라도 광주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같이 투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그 총선 앞두고 깔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근데 문제가 잘못되어 직구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3일 연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을 사전선거 문제였다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하니까 온 언론에서 실어줘요.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자유대한국당은 반한동훈이 아니냐. 또 제가 그 사전선거 그 얘기를 잘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유대한국당은 친한동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 우익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 시민단체는 제가 한동훈 때문에 하태경 때문에 해운대까지 와서 집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유엔 헤비타트 관련해서 고발을 했을 때 하태경 의원이 전화했어요. 저 자유대한국당 오상종인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그렇게 까든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들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적을 봐야 돼요. 한동훈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해요? 저 이번에 당대표 쪽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부탁을 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성관이 문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관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써먹어야, 우리가 이겨야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선진 변호사협회를 오늘 첫 강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만들어 이렇게 놓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물러나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유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도태우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목적한 발을 더 빨리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상종 단장님 잘 싸우고 있는 거 원래 아셨죠? 네. 앞으로도 계속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텐데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강연을 해주신 오상종 단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연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우리 부산 시민과 함께 딱 부산에 어울리는 우리 헌법 한번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네네. 우리 그 지금 현재 헌법이 제가 87 헌법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1987년에 개헌된 헌법이 지금 현재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구름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을 가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3번을 보시면은 헌법에 뭐 대통령 중임제를 한다 뭐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게 그냥 정부 형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체제를 변성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예,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에 대한 구성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렇게 말합니다.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결론적으로 헌법은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이 훌륭한데 헌법 탓을 자꾸 합니다. 헌법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을 속여서 체제를 변성하는 쪽으로 체제를 변혁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우리 이제 간단하지만 헌법 요체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헌법은 소위 뭐 5.18을 싣겠다 하는 전문이라는 앞에 있는 문 전문하고 본문에 해당되는 130개의 조항하고 그 다음에 뭐 언제 개정했다 언제 시행한다 부칙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면요. 그런데 헌법의 본 전문과 본문 중에 앞부분은 체제와 기본권을 다루는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체제와 기본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다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앞부분은 체제와 기본권 두 번째는 우리 소위 정부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통치구조입니다. 자, 우리나라 통치구조 헌법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표시나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 4장에는 정부, 그 다음 5장에는 법원, 삼권분립이라고 흔히 말하죠. 입법, 행정, 사법 딱 표시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은 아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또 약간 독특한 경제조항, 헌법개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보면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건국 헌법 때부터 지금 현행법까지 헌법까지 한마디로 유구하게 흐르는 그 요소를 내각재정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저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제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제가 본체고, 그런데 여느 대통령제와는 좀 다르게 내각제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가미되어 있다. 이게 운명적으로 우리나라가 출발하던 건국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유진호 박사, 한민당, 김성수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대립하다가 절충 타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모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 수많은 헌법이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별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각제적인 거나 대통령제. 내각제의 특징 한마디로 총리라고 부릅니다. 총리 혹은 수상.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는 수반이 대통령이죠.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섞여 있다고 하냐. 대통령제 국가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총리라는 이름을 단. 저 총리라는 이름은 내각제의 전형적인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독특하죠. 실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도 내각제 아주 전형적인데 내각이라는 것은 장관들이 이렇게 만든 정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내각은 내각제에서는 전부 모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시스템이 내각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인데 미국에 가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되는 적이 없습니다. 순수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장관도 되지요. 일부 됩니다. 그러니까 절충되어 섞여 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 다음으로 가보면요. 그 우리나라 공화국은 지금 현재 6공화국 그러죠. 그래서 그 건국 때부터 지금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짧게 보면은 자,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짧게 1년간 의원 내각제를 해봤죠. 4.19 후에. 그러다 대혼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저 때 가장 그 미국식에 가깝게 바뀝니다. 그래서 중임으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임이 되고, 그 다음에 삼선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직선제가 처음 된 것은 저기 52년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건국헌법 때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고, 52년도 한국전 이 6.25 전쟁 중에 개헌이 되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한 지 오래됐죠. 예, 대통령 직선제 뿌리가 깊습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 이때 다시 직선제. 예, 그래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로 다 됐죠. 삼선까지 다 직선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요.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72년.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가 많이 공격을 하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자유체제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선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혼란, 박 대통령 시해 후에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역시 간선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이양되어서 87년 개헌을 통해서 다시 직선제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 헌법인 87년 후에는 이때까지 9번이나 바뀌었다가 약 40년간 9번 바뀌었지만 87년 후에 지금까지는 약 35년 이상 흐르도록 한 번도 안 바뀌었죠. 헌법은 자주 안 바뀌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네. 맨날 헌법 뒤집어 엎는 것은 후진국이 하는 일입니다. 나라의 근본 헌법이 뒤집히면은 밑에 법률이 다 영향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87년 후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흐름을 보면은 87년 이전에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87년 개헌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더 세게 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건국 헌법 때부터 비교해 보면은 대통령 권력이 제일 약하게 돼. 중간에 낀 의원 내각제는 예외니까 가장 약해진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반대로 뭐가 강해졌겠습니까? 국회가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현재 헌법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헌법 흐름에 비교해 보면 대통령 권력이 제일 약해졌는데 상징적으로 뭐가 없냐?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2가 마음먹으면은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반면 대통령은 아무런 거기에 국회에 대해서 속수무책인데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예요? 틀렸죠? 지금 국회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눈에 선하죠? 제왕적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정부 형태를 바꾸자,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더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이걸 더 약화시키면은, 그리고 내각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관례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도 없는 이 민주당의 행태의 국회가 되면은 이 공화국 때 내각제의 혼란 끝에 5.16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같은 사태가 뻔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5.16과 같은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없으면은 5.16과 같은 게 아니라 엉뚱한 진짜 이상한 좌익적인 세력이 그 혼란을 틈타서 독재적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예, 다음을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꼬드긴 다음에 속셈은 체제를 변성하는 것. 그게 이미 문재인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 우리 유명한 자유를 빼려고 했죠. 자유를 뺀다는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건데, 아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한마디를 남기라면은 자유체제, 자유를 남겨야 되는데 자유를 빼버려? 그러면은 우리 헌법을 죽여버려, 대한민국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망케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요. 지금 조국은 이제 우리 개헌 시에 당장 기본권을 고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기본권을 고친다는 게 말은 전부 뭐 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노동이사제 같은 걸 도입합니다. 그러면은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 지금만 해도 노조가 강력해서 난리인데 노동이사까지, 이사회에 그것까지 참여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걸 헌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경계하시지만, 잘 아시지만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서 양자를 빼버리면은 바로 동성혼이라든지, 그리고 뭐 젠더, 뭐 온갖 그런 남자가 여자라고 막 주장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헌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열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자, 헌법에 탄핵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탄핵 제도가 없냐? 있습니다. 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탄핵 제도를 함부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아니, 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거는 주의하라.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 마지막에
그 카드를 할 때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경계를 주고 이런 식의 용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행하게 지난 시기 그 쓰지 말아야 될 카드를 가볍게 써서 헌법 질서에 그 이후에 나라가 법치가 엉망이죠. 바로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탄핵 제도를 잘못 쓴 탓이죠. 네, 그러니까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데 국회가 예사로 자기들 권한을 남용하면서 마구 독주하는 그런 잘못된 운용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야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듯이 건국과 허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비록 서구에 비해서 볼 때는 그때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지만 유신헌법 시기라든지 오공화국 시기 그러나 다른 면에서 국민이 잘 살아야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중산층 시민도 형성되고 실질적 자유도 확보됩니다.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자유가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우리 좋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1987년의 의미를 잘 살렸다면 서구의 발달된 민주주의처럼 높은 단계의 법치의 민주주의를 하고 선진국으로 잘 나갔어야 되는데 약 10년 전부터 보면 이 방향을 까먹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좋은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혼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을 잘 직시하고 우리 헌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헌법을 잘 쓰지 못해서가 문제니까 헌법 고치자는 사람들은 체제 바꾸려는 사람들이라는 경각심을 똑똑히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개헌의 개착관에서 네, 박수 한번 칩니다. 네, 우리 너무 네, 의미가 큽니다.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왔던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부터 이러한 자유체제를 발전시키고 체제 변성을 확실히 꺾어버린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 함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진 변혁 출발을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리고 이 시작을 부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는 우리 기념 촬영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 하지 못했던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은요 나가시는 길에 그 후원 카드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 잘 모르시면은 거기에 안내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박한나 대표님께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현수막을 떼는 동안에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에서 매주 토요일 광복동 옛날 미아당 백화점 앞에서 오후 5시에 선관위 강제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광복동 옛날 미아당 백화점 앞에서 합니다. 꼭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를 합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선진변협에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문의하실 분은 저한테 또 해주셔도 됩니다. 저 아직 제가 가서 또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 사진 촬영하고 왔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잠깐만요. 안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통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날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롯데백화점 옆에 롯데시네마 있죠? 오후 5시에 김덕영 감독님 참석하시고 김일성의 아이들 영화 관람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시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너무 좋았어. 그냥 모두 좋았어. 널 만나서 모든 게 다 잠에서 깨어나서 휴대폰을 먼저 보게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고 매일 겪게 돼. 매일은 감사하죠. 그대가 곁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같길 기도해요. 그대와 함께라는 건 영원한 축복 같아서 오늘도 널 바라보며 웃는다. 제일 행복한 순간 널 만나 참 다행인.